A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것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왜 그런지, 어떤 의미인지 볼까요? 그 3에서, 예를 들어서 3에서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가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0을 곱하면 제로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은 무엇이든 제로를 곱하면 제로가 되는 거. 그런데 A 곱하기 제로는 제로 자체는 뭐죠? 제로 자체는 1 더하기 마이너스 1과 같죠? 이게 제로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아프짓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아프짓. 제가 볼까요? 아프짓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의 아프짓을 더하게 되면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디스트리뷰티브 속성에 의해서 흩어주게 되면 A 곱하기 1 더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A 곱하기 1은 A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했던 거죠. A에다 1을 곱한 것은 A이다. 이것은 아이덴티티입니다. 따라서 A 더하기 A-1은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니까 A 곱하기 제로는 제로니까 A 더하기 A-1도 제로가 되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A 더하기 A-1은 이게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이게 서로가 아프짓이 되어야 되잖아요. A와 A 가로 열고 마이너스 1. 근데 A의 아프짓은 마이너스 A이죠. 그렇죠? 따라서 A-1은 마이너스 A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A-1, A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가 되어야만 되는 거죠.